자리를 제대로 봐주고 자침관을 빼주면은 밑에서 석기층이 깨끗해야 이 정도 올라온단 말이야. 열층도 한 5cm 정도가 깔리는 것이지 전체가 고르도의 열층이 아니야. 그러면 구테라 안에 압력이 많게 그 냉습층을 많이 둘 필요가 없단 말이야. 고려 높이는. 아, 예, 예, 예. 그래야 열기가 힘이 없더라도 밀지. 예. 그래서 이렇게 고래밭 아궁이를 만들면서 고래바닥을 높이가 놓으면은 그게 가깝게 함실을 막 올려주는 게 좋단 말이야. 예, 예, 예. 함실을 올려주니까 습기가 함실도 안 덤비고 이 불이 이제 상승관이 되면 열기 상승 유도관이 되면 막 세게 올라가 버린다면 그게 세게 올라가면 세게 나가고 또 여기서 세게 막아주니까는 세게 퍼지고 벤이 빠르단 말이야. 그냥 아궁이 밑에서 이제 늦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불은 바로 올라 버려. 불은 오르면서 석기는 내려간단 말이야. 불만 넓은데 전체가 올라오면 좋지. 그게 아니에요. 때다 보면 불이 석기가 밀어주니까 불이 더 좁아지가지고 올라가 버린다고. 불이 불을 이렇게 넓게 떼더라도 이것이 토종으로 생기는 거예요. 양쪽에서 냉기가 밀어주기 때문에 이제 불이 퍼지는 게 아니더라고. 불이 좁아지더라고, 이것이. 그러니까, 함실벽을 밑에서부터 벌릴 것이 아니라, 좋은 거는 함실벽을 이렇게 밑에서는 좀 공간 있게 벌려가지고 배열림식으로 올라오면서 좁아주는 행위가 가장 좋은 것 같고, 안 그러면 좁아가지고 직선으로 높이 올릴수록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함실을 V자로 네. 하지 말아요. 함실이 이제 보통 이제 고래 바닥에서 지름이는 800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900으로 하죠. 900이야? 900. 그 층이 나.